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이덕숭의 아들 이기수가 상사의 그 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도승지가 이기수를 불러 그글 가운데 난해한 것을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상소 말미에 개통이 궁에게 연관되었다는 뜻을 말하였으니 대개 그 아비의 죄를 관대히 용서하기를 바란 것이었다. 국문의 좌우에 있는 소문이나 방사를 말하는데 여기는 왕비를 가리키는 말들로 궁액을 썼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5일 을묘 네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전교하기를 정석견은 언사가 귀일한 후에 배소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니 우선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이덕숭의 아들 이기수를 명수하여 묻기를 정사서가 언제 전이 현감에 제수되었다는 말과 정석견이 김봉 등을 책망하였다는 말을 너가 어디에서 듣고 모두 기록하였는가 하였는데 이 기수가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가 옥 안에서 식기에 서서 내보내기 때문에 기록하였습니다 하자 조화승지 이종우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검부에 가서 이덕승에게 소장 가운데 두 가지 조목에 대해 묻기를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다음에 김봉과 정석견에게 물어서 세 사람이 말이 서로 부합할 것 같으면 다시 분변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틀림이 있으면 다시 끝까지 힐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종화가 검부에 가서 물으니 이덕숭이 공초하기를. 당초에 사관원에서 정사스의 일을 의논할 때 정석견이 묻기를 정사스가 전이 현감에 죄수된 것이 언제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윤원노가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이다 하였습니다. 또 전일에 김봉 등과 면질할 때 정석견이 김봉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내감과 가신 등의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찌 애매하게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는데 그 처음에 주안에 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검부 낭청이 말하기를 윤원노가 참판으로 있을 때 전이 현감을 제수했다는 일은 전의 주문에서 이미 복초하였으므로 거듭 정석견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기 때문에 신이 무리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정석견과 김봉은 그 말이 한결같았는데 모두 말하기를 들어서 안 바가 아닙니다 하며 면제란 말이 전의 초사와 들거나 보탬이 없었다. 이종호가 이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세 사람이 초사를 보는데 잘못 어긋난 단서가 있다. 정석견은 즉시 도로 가두도록 하고 또 이덕승은 마음을 써서 구려하되 병어병증세를 날마다 서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덕승과 김봉은 형문한 일수를 아우러 상고하여 아뢰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손주거와 사례기를 신등이 이덕승의 죄상을 알고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형문화의 실정의 대개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에 의거하여 주의를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귀일시키고자 하여 장 아래 잇따라 죽는다면 뒷날 알지 못하는 자가 주의의 경중을 헤아리지 아니고 전하에게 의심을 둘 것입니다. 이덕승 등이 죽는 것은 진실로 알까울 것이 없지만 후세에 의논하는 바가 있을까 두려워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만약 법 밖의 형벌을 써서 죽이는 데 이르게 하였다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제 형벌을 받는 자는 더러 한두 차례 받고 죽기도 하고 더러 열 차례에 이르도록 죽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기력에 달려 있을 뿐이며 후세 사람의 의심은 사관의 직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의 말이 현재 귀일되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끝까지 추궁해서 죄인을 찾아내어 죄를 정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관을 보내어 사직단을 그려오게 하라 하니 검열 강덕유가 사직단 자리에 나아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성경시록 286권 성정 25년 1월 2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조화승지 이종호가 아뢰기를 이득승이 비록 병들었다 하나 정석경과 김봉은 병이 없습니다. 이제 건부낭청에게 물어 그 말이 과연 이득승의 말과 같다면 정석경과 김봉 등이 그러며 그렇지 않으면 이득승이 그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대가 건부에 가서 질문하도록 하라. 또 이득승을 타일러 말하기를 무릇 언사가 귀일할 때까지 부득이 형장을 쓸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직하게 고하고 혹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고 하라 하였다. 이종화 가서 건부낭청 김석경과 이 사전을 추국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능은 진실로 이득승의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들었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였다. 이종호가 이로써 아뢰었다. 성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8일 무원 첫 번째 기사 화려한 올즈갑 중추 조린가 등 시빈이 와서 도의를 바쳤다. 선조실록 286권 성종 25년 1월 28일 무원 두 번째 기사 시강원 설서 박조년이 아뢰기라 세자께서 주강에서 대학을 마쳤으니 참건대 중용을 강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86 7권 성종 25년 6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 연원전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내고 양심당에 나아가 향관들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란 연원전 동계 아래에 단지 한 개의 촛불만 설치하였으므로 촛불이 희미해서 좌의정이 오를 때 실족할까 염려하여 천천히 걸어 올라왔으니 요중에서의 의지를 어찌 이와 같이 했어야 되겠는가? 건무에는 촛불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도승기 김응기가 아뢰기를 언복할 때 대축이 술을 따라 승지에게 주고 승지가 술잔을 들이면 성상께서 그 술잔을 도로 승지에게 주시며 승지가 다시 대축에게 주면 대축이 탁자에 가져다 놓는 것이 상리예입니다. 연원전 대축 박시행이 조금도 이에 마음을 쓰지 않고 축문을 읽은 뒤에 계단 아래로 내려가 서 있었고 신이 전학을 시켜 불러온 뒤에야 비로소 술을 따라 올렸으며 또다시 잔을 받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 잠은 예의를 잃었으니 국문케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그리고 또 전교하기를 세자가 탄 말이 놀라서 이 선근의 말을 타고 왔으니 이는 오로지 내승이 그 훈련을 게을리한 탓이다. 다시 다른 말을 선택하게 할 것이며 또 내승, 박임종, 윤탁로 이 계명을 국문케 하라 하였는데 사복시 제조 노사신 정괄이 아뢰기를 신들이 잘 검사해 살피지 못하여 말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으니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조는 당초에 말이 좋고 나쁜 것만 가릴 뿐이고 훈련에 익히는 것은 그 책임이 내승에게 있으니 되제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세자의 말이 놀랐을 때이 성문이 그 중간에서 잘 질선하여 세자로 하여금 무사하게 하였고 내게 문안하는 것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오마장 한 벌을 내려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병 강형이 와서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정석견을 난은으로 조율하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정석견의 주는 난은이 아니고 언어의 실착입니다. 실전과 조율이 맞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떤 것을 난은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난은이 아니라고 하는가 분명히 써서 아뢰어라 하였다. 강형이 글로써 아뢰기를 종사가 관계되고 정리에 전례한 것을 나는이라 합니다. 지금 이덕승 등의 군상에 관계된 말은 사관원에서 말하던 중간에 나온 것이라 전례한 것이 아닙니다. 군주에 지나친 거조가 있으면 대간이 논의에 아뢰는 것인데 이덕승 등이 만약 그때 즉시 논개하였다면 마땅히 헛된 일을 계달한 죄명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전례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고 이내 전교하기라.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대간으로부터 올바라야 임금과 재상들의 과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바르지 못하다면 비록 말하려 해도 할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수동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여제 정석견에게 적용한 율이 그주에 가당치 않음을 넘겨했으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득승의 이일이 비록 군상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본래 절회의 난원에 비할 바 아니니 정석견에게 이 율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번이 율을 쓰게 되면 후일 반드시 이를 한 절례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전교하시기를 대간이 바르면 임금과 재상의 과실을 논할 수 있으나 바르지 못하면 논할 수 없다 하시니 신등은 결망됩니다. 옛날 나무꾼에게도 묻는다 하였으니 어찌 다 현명한 연유에야 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어지와 사례기를 이것이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중간에 우발된 것으로서 전례한 말이 아니라고 하니 설사 한 집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노복이 그 주인의 일을 타인에게 말하였다면 그 주인이 된 자가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남의 신하가 되어 그 군주의 생각지 않은 것을 의심한 것이 전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이른바 대간이 바르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그대들이 사정을 끼고 이득승의 주의를 관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다. 옛 사람이 말한 나무꾼에게도 묻는다는 것은 그 말이 공정하여 그대들 같이 사정을 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라. 대전 안에 나느니 임금에게 저촉되어 정리해 전례한 자는 참하고 이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장일백대 유삼천리에 찬다 하였는데 건부에서 정석견을 이 율로 의의하였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덕승 등의 말한 바가 비록 군상에 관계됐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앉은 자리에 공론을 펴는 사이에 발설한 것이라 이는 경망한 억류인데 군상을 범하여 전례한 것으로 논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율로 정석견을 죄준다면 뒤에 어리석은 백성이 혹시 전례한 나눈을 꼬도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다시 무슨 율로 죄해 주겠습니까? 또 이덕승 등의 말을 설해 율로 다스리게 되면 이는 너무 심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린 것입니다. 어찌 감히 사정을 두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만일 정석견의 죄율을 낮추게 되면 이덕승의 율도 낮춰야 할 것이다. 내가 당초 중재로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어찌 그대들의 말로 인해 저항하겠는가? 생사의 권한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말이 정석견의 율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니 그렇다면 무슨 율로 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합당한 율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경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교를 받고 정운을 아는 자로 이창신은 등을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라. 내가 운회의 소문을 보내 해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창신 이거로 하여금 정운의 음습과 법례를 상고하여 후일 경연에서 진강토록하라 하였다. 성교실로 287권 성종 25년 2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허침이 아래기를. 어제 본부에서 정석견의 죄가 율문과 서로 맞지 않음을 논개하였던다. 전교하시기를. 그대들은 사정을 끼고 하는 말이다 하셨습니다. 대간이 된 자가 어찌 사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변명해 구원하겠습니까? 윤호도 어찌 사정을 가지고 정사서의 이의를 아뢰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아신다 해도 어찌 사정을 두시겠습니까? 이득승 등의 말은 정리에 전례한 것이 아닙니다. 전례라고 이르는 것은 사직에 관계되는 것과 군주를 직접 지척함을 이르는 것인데 이는 군주로 하여금 지나친 거조가 없게 하려고 의논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이익업배가 대답하기를 이득승 등이 소인의 심정으로 성상의 의중을 억척함이니 그 죄가 본시 크므로 신 또한 그 정리를 전례함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리에 전례한다는 말을 만약 수의한다면 필시 동의한 말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어째 이 사람은 아무정승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아무정승의 아우가 된다 하여 그 사이에 사정을 행하겠는가. 더욱이 윤호, 이육, 권근도 모두 정사스가 그의 족친임을 몰랐는데 내가 무슨 연유로 알겠는가. 이와 같이 내가 사정을 두고 있음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서는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하니 이는 그 임금을 의심하는 것으로 정리에 전례하다고 이를 만한 것이다. 정석견이 사관으로 있을 때그 일을 상세하게 알았을 것인데 지금 승지가 되어 하문을 받았을 때도
솔직하게 아뢰지 않았고 비록 공사에 이르기를 만일 그때 개달하게 되면 필시 내가 먼저 반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뢰지 않았다고 하나 내 신으로서의 의리가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이와 같은 일을 대간이 들었으면 반드시 규철에 바로잡아야 잡으려고 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주의 실정과 율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율로 정해야 된다는 말인가? 또 내간에서는 알고 있다는 말이 비록 대청에서 원의할 때 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필시 한 사람이 먼저 임금을 의심해 반론한 것이다. 어찌 세 사람이 동시에 반론하였겠는가? 이 덕승의 일은 정리가 전례한 율에 합당하니 그저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이 덕승의 말을 말하던 중간에 우발된 것이라고 이러는 것은 잘못이다. 또 내가 평일에 죄를 범한 조관을 차마 고신하지 못하고 모두 시추로 죄를 정하였는데 지금 정석현의 죄를 나는 오히려 가볍다고 본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군부를 배반하고 물론 몰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자는 잠에게 차하고 이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차한다는 것은 큰일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덕승의 일이 비록 군상에 관계된다 해도 전례한 것이라고는 이럴 수 없으며 정석균이 만약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율로 죄를 받게 되면 그 패단이 후세까지 유전될 것이니 널리 수의하여 시행케 하소서. 대간의 뜻은 군상으로 하여금 지나친 거저갚도록 하려는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그 군주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사적으로 억척해 논의한 것을 대간은 규철에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다. 이어 지사 노공필이 대답해 아뢰기를 나는에 대한 율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다만 이 일은 많은 사람이 모두 의심하고 있으니 널리 수의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허침이 아뢰기를 인주의 일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 흐름이 패단이 필시 비방한다고 지적하기에 이를 것이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그 임금으로 하여금 허물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 하여 그 속에서 사적으로 논의해서 되겠는가? 이 덕승 등이 만일 초사에서 승복한다면 무슨 율에 따라야 하겠는가 하니 허침이 아뢰기를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상에 관계된 말은 바로 나는인 것이다 하자 허침이 아뢰기를 대전의 일은 철회라고 하는 것은 큰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은 군상의 일을 감범하였을 뿐 본시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바른 길을 어긴 것이 아닌데 경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일 M술 두 번째 기사 대사원 허침 집이 이균 장년 김수동 지평 강령 등이 서게 하기라 영락 20년 윤 12월 12일에 지신사 조수로가 왕지를 받들어 전하기를 근래 악한 말로 인해 법을 범한 자를 유사가 그 정상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반역으로 조율을 하니 실로 미안하다. 역대의 형률을 참고하여 개문하라 하였습니다. 신등의 공경이 이 뜻을 받들어 형률에 상고한다. 천자의 일을 지적한 자로서 그 정리에 있어 전례한 자는 참하고 전례하지 않은 자는 도 2년에 처한다 했는데 그 소의에 이르기를 지척이란 천자를 논의함을 이런 말이요. 그 본정과 사리에 있어 함께 전례함이 있는 자는 참하고 전례함이 없는 자는 도 2년에 처한다면 그 말이 비록 천자를 지척하였더라도 본정과 사리에 있어 전례하지 않은 자는 도 2년에 처함을 이런 말이다 하였습니다. 또 원사 형법지를 상고하건대 모든 나는이 군상을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며 인하여 가산도 적물한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나는 이 군사들 범하여 군상을 범하여 그 정리에 전례한 자는 차명에 처하고 가산도 적물하게 하며 전례하지 않은 자는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고 이내 아뢰기를 이는 세 조정조의 고사입니다. 이를 대전에 기재하였으니 비록 군상을 지적하였더라도 그 본정으로 보아 전례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차명에 이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덕승의 말이 비록 군상에 속하나 전례한 것이 아닌데 정석견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한다면 이는 사람
들로 하여금 말을 들은 즉시 고발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만약 전례한 것이 있다면 즉시 아뢰는 것이 옳겠지만 전례한 데 이르지 않고 간원 가운데서 다 같이 논의한 일을 어찌 개달하겠습니까? 신등의 논의는 정석견을 하문하실 때 즉시 바른말로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가하나 알고도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크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간의 직책은 의당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전교하시기를 대간이 바르지 못하면 임금이나 재상들이 과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셨고 또 하교하시기를 사정을 낀 것이다 하셨으니 신등여지 감히 태연하게 그 직책이 있겠습니까?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경들이 이덕승의 말을 그 본정으로 보아 전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기필코 그 임금을 시해하려고 한 연회야 전례한 것이라고 이르겠는가? 이는 모반대역이므로 말하는 자와 안한 자는 모두 주교하는 것이다. 이덕승이 사적으로 그 임금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논의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일로 그 죄를 정해야 하게 되겠는가 하니 허침 등이 아뢰기를 이덕승의 말은 다만 군상을 지적한 것이어서 정리로 보아 아마도 전례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오랫동안 옥에 계류될 것이니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덕승 등이 죄가 없으니 석방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나는의 죄유를 대명률에 삭제하여 씻지도 않았고 오직 대전에만 이를 기록하였는데 만약 이덕승이 절회의 이유를 잊게 되면 정석견은 필시 알고도 고하지 않은 이유를 잊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면 만대를 내려가며 반드시 그 패단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신등은 단지 전화로 하여금 형벌과 포상을 득중하게 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찌 이덕승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승경원의 전교하기를 헌부는 정석견의 율이 그 죄와 맞지 않는다고 이러는데 의금부도 그 관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한 율관도 있는데 정석견의 율을 어찌하여 잘못 조율했는가? 의금부에 물어보라 하고 또 허침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 어찌 경들과 더불어 힐난하겠는가? 잘못 조율한 일을 이미 의금부에 물었다. 정리에 절해한 죄 여부도 마땅히 수의할 것이다. 대간의 섭성이 조금만 뜻에 만족하지 않으면 을의 피염을 청하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허침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신등을 사정을 끼고 있다. 바르지 못하다 하시니 신등이 후일 비록 개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성상께 믿음을 받겠습니까? 이 같은 형평에 두꺼운 낯으로 그 지금에 있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고사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사정을 끼지 않았는데도 내가 사정을 끼고 있다고 한다고 하여 오히려 이념하여 사직하고 있다. 나는 사정을 끼지 않았는데도 이덕승 등이 내가 사정을 끼고 있다 하니 어찌 노엽지 않겠는가? 경등은 말하던 중간에 억척하고 오발한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이 바른가? 하였다. 허침 등이 아뢰기를 이덕승 등이 죄를 완전히 풀어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마도 그 죄가 절회의 한대에 이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인주가 노여워할 만한 일인데도 깊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성덕에 더욱 빛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의 뜻은 전하로 하여금 형벌과 포상을 득중하게 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벌과 포상을 득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은 경들의 말이 옳다. 다만 모든 옥사는 국문을 마치고 조율을 하거든 와서 그 옳고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지금 국문을 시작하는 때 미리 그 일을 말하니 이 풍습이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재개 중이니 경들은 우선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 당상 이철경 이계동 박근이와 사례기를 당초 정사서의 아들의 상언을 본부에 내려 봉관케 하시면 그 억울함과 민망함을 풀어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덕승 등이 이르기를 대관에서는 알고 있다고 하였고 김봉이 이를 직접 듣고는 섭행소에게 전하여서 전전하며 시끄럽게 전파되어 성상의 실덕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신등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무릇 난언을 한 자가 그 말이 군상에게 미쳤어 정리에 전례한 자는 차명에 차하고 이를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장 100대 유 삼천리에 처한다 하였는데 정석견의 죄는 이 율에 합당하며 율관의 말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에 신등이 이 율에 의거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간부의 주율이 오른데도 대간이 그 절회의 유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덕승에게 형을 더한 뒤에 다시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15년 2월 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일 임술 5번째 기사 성균관 동지사 이익극쟁이 나이 늙고 학술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라. 비록 나이는 많다고 하나 또한 사람을 가르칠 만하고 또 학문이 정숙하므로 마땅히 인재를 양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니 경은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3일 임술 6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예조 주아랑 박은년이 당상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문소정 친위를 이안한 뒤에 마땅히 친제를 행하셔야 하고 역제는 비록 고제에 있으나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는 설만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2, 3일 동안에 이미 제사한 곳에 또 제사하는 것은 곧 설만하는 것이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3대 때 모두가 제사 지낸 다음 날또 제사하는 예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행하려고 하였더니 다만 생각하건대 제사는 설만하게 할수 없다 하니 어떻게 하면 그 의의에 부합되게 하겠는가? 승정원은 이를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전 안에 옥수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사유를 구하고 나서 전전으로 받으러 옮겼다가 이를 마치고는 도로 후전으로 봉헌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 동궁으로 옮겨 모셨다가 금월 15일에 먼저 그 사유를 구하였고 17일에 대제를 칭행하셨으니 이 또한 별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한 다음날 반드시 또 제사 지낼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역제는 정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화라온 올적갑 증초 사흘 고대 등 구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6일 올적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신명과 서로 접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세척하여 성과 경을 거진하게 다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크고 작은 향사의 모든 향관에게 신칙하여 목욕제기 한 연후에 제사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크고 작은 거동대 신들이 차서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다퉈 말에 오르기 때문에 선후의 순서를 잃고 상하가 물러나니 너무나 예의에 절도가 없는데 대간도 역시 이 습속을 도습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차고를 바로잡을 겨를이 없으니 근무에는 동례원으로 하여금 미리 정돈해 놓고 시신들은 상마의 구호를 기다리게 할 것이며 이로써 억압가를 따라 소요를 이루지 말게 하라 하매 승정원의 사례기를 헌부와 더불어 하여금 교찰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직제를 진행할 때 왕세자도 수가하게 하라 하니 시광은 부득 이거 등이 아뢰기를 왕세자가 위내에서 말을 내려 보행으로 단소까지 가시게 되면 필시 피곤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 속에서 만약 의주대로 단지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좌우에 호위하는 사람이었게 되면 가까이서 분주하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핍근해 저촉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그런데 시광관은 4인, 이귀사 관은 5인, 그리고 내관 별감이 배행하여 사람을 백제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 어찌 보행의 피곤함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백관이 위내에서 도보로 가는데 세자만 유독 말을 탈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시강원, 이귀사 및 내관, 별관이 수정하는 것은 온당할 것 같다.
도부장으로 하여금 군사 15명을 인솔하고 자빈의 접근을 금지하게 하고 신문에 이르러 그치도록 하라. 만약에 피곤하여 연을 따라가지 못하거든 천천히 오는 것도 또한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세자는 어떤 등급의 관복을 착용해야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김응기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원효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나가시면 왕세자께서는 마땅히 육량관에 강사포를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에는 다만 관복을 갖춘다고만 하였고 이를 분석해 명리하지는 않았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조위가 치게 하기라 지난 정월 14일에 도내의 온양, 평택, 천안, 신창, 예산, 전이, 목천 등 고을에 토우가 내렸습니다 하였다. 황사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비로 인해 사직단의 친제를 정지하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권경희가 치게 하기를 부안현감 정관은 불학무지하여 개와 말을 많이 길러 날마다 사냥놀이만을 일삼고 있으며 법성포만호 노효공은 군기가 닳고 헤어져 관방이 허술한데도 허술한데다 몸도 노쇠하였으니 개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해 모든 능을 배알하려다 어찌 몸이 편치 않아서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올 봄에는 건원능, 헌능, 현능을 배알하고 오는 가을에는 광능, 창능, 경능을 배알하겠다 하였다. 건원능은 태조의 능이고 헌능은 태종과 급이 원경왕후의 능이고 현능은 문종과 급이의 현덕왕후의 능이고 광능은 세조의 급이 정희왕후의 능이고 창능은 예조의 능이고 경능은 덕종의 능이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직단에는 사우가 없으니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모든 집사들이 의복을 적시어 용모를 잃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집사가 배 위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산을 받도록 하지만 단상에 오르내릴 때는 우산을 제거하기 때문에 모두 옷을 적시어 재관의 용모를 잃게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무에는 우구와 유둔을 설비하여 옷을 적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조화승지 권경우가 의금부에 가서 이덕승을 형신하였으나 이덕승이 실정을 구하지 않았다. 권경우가 그 형신한 조사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어서로 이르기를 가형하라 하고 이내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 대관을 불러 전교하기를 무릇 난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정리해 전례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일을 전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의논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급의 노사신 한치형 정괄 이극돈 정문영 유지 노공필 성근 유순 송령 신주 김극검 신종호 이집 정경조 김극류 허계 김심 신수건은 의논하기를 대전 난은의 조목이 당률로부터 나온 것인데 정리해 전례한 대목의 해석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허침 이균 김수동 강형은 의논하기를 당률의 천자를 지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명나라는 일대의 형률을 창제하면서 대두로 관대한 방향으로 따르기를 힘썼으므로 언의의 실수 같은 것은 일체 삭제해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쓰는 관리들이 그 율법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거저 군주에 관계되는 말이면 을의 반역으로 논단하기 때문에 세종께서 그 정상이 가벼운 자가 혹시 중한죄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시어 대신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정을 참작하여 난안법을 개정하였는데 정리에 전례한다는 참에게 처하고 전례하지 않은 자는 도삼년에 처한다 하였으니 그 험휼하시는 뜻이 극진하셨습니다.
지금 대전에 실려 있는 것도 정리로 보아 전례하고 절례하지 않은데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으므로 마땅히 상세하게 변별하고 살펴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당의 생각으로는 혹 분변을 품고 천자를 비방하거나 혹 군상을 지적하여 그 의의가 흉력에 관계되거나 혹 함부로 악한 말을 망령되고 방대하게 하여 종사를 불리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종류는 전례라고 이를 만하나 그 밖의 말은 비록 군상과 관계되더라도 분원을 품거나 흉력을 꾀한 자가 아니면 전례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고 윤민 남세담 이세인은 의논하기를 정리로 보라, 보아 전례한 것에 대해서는 당률에 상세히 가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이었느니 어찌 서로 다른가? 하매 다시 아뢰기를 대인은 같으나 다만 상세함과 소략함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득숙이 만약 승복한다면 어떤 유리 합당하겠는가? 하니 이급의 노사시 노궁필 성근 성년 유순 송령 신주는 의논하기를 이득숙이 성조의 지공 무사한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사사로운 뜻으로 경망하게 억측하고 실상이 없는 이로 성장케 누가 되는 말을 감히 발설하여 동료와 의논하였으니 죄가 실로 중합니다. 그러나 사석에서 말하지 않고 본원에서 말하였고 계달하려다가 중지하였으니 그 당률에 말한 심중의 결망을 품고 고의로 해방한 것과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고 한치영 정괄 이극동 정문영 요지 김극건 신종원 이집 정경조 김극룡 허계 김심 신수고는 의논하기를 이등숭이 당초 자기가 결망한 일은 없었고 단지 공사로 인하여 발설한 말이 군상에게 미친 것이니 신당의 생각으로는 당률 상청조의 의율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덕숭이 아직도 승복하지 않으니 승복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숙용의 어미가 회산군의 길내로 인해 교자를 타고 해숙옹주의 사제에 갔다가 돌아올 때 풍천이가 피접해 있는 곳을 지나다가 풍천이의 부구가 숙용을 따라갔던 종과 더불어 서로 싸웠다고 하니 수국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각사의 제조를 설치한 것은 다만 그 관사의 이의를 검거하려는 것인데 그 구사의 인솔이 사오명에 이른다 하니 이 어찌 국가의 본의이겠는가? 지금 모든 관사의 제조들이 그대로 대소를 하고 있어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으니 단지 1인만을 대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 이것 빼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대관으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대상 허침 등이 의논하기를 모든 관사의 제조가 법에는 본래 근수가 없는데도 이를 거느리고 다니는 것은 곧 누적해 내려온 패단입니다. 그 대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대사관 윤민 등은 의논하기를 모든 관사의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그 관사의 일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사로 하여금 스스로 본사의 근수가 있으니 따로 대수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조가 몇 관사를 겸하였더라도 그 구사의 대수는 한 사람은 넘지 못하게 하라. 만약 과람하게 대수라는 자가 있거든 헌부의 세를 교찰에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치사 정괄이 아뢰기를 평안도 별군과 내금이 40명과 입공하여 자숙한 자 11명이 지난 여름에 부방하였다가 8월에 파하고 들어왔는데 신이 듣건대 전년에는 평안도에는 흉년이 들어서 강변에는 말을 먹일 풀도 없다 합니다. 금년에는 합방이 어려울 것이니 얼음이 언 뒤에 부방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해 아뢰기를 신도 또한 들으니 평안도의 작년의 실록이 정괄이 아랜 바와 같다고 합니다. 하자 특진관 정문영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 평안도는 별다른 성식이 없어도 강이 얼음이 얼면 방수하지만 얼음이 풀리면 본도의 군병만으로 방어하게 하고 따로 부방하는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야인들이 자필선을 타고 들어와서 무시로 도둑질을 해가곤 합니다.
그러나 가구자로 하여금 그 방어를 근엄하게 한다면 뜻하지 않은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또저 적들이 대거하여 입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세력이 약하면 살림으로 도망해 숨었다가 기회를 엿보아 표략해 가는데 비록 따로 부방한 군사가 있다 한들 어찌 취급하겠습니까? 이 급견이 정병을 인솔하고 변방을 순찰하는데도 간혹 몰래 들어와 약탈해 가곤 했으니 비록 별방군이 있다 해도 아마 무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듣건대 방언은 얼음이 얼면 엄중히 하고 얼음이 풀리면 헐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이 들에 퍼져 있을 때혹 틈을 타고 들어와 노략한다면 어찌 막겠는가? 내 생각에는 해빙기를 당했더라도 소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근자에 별 성식이 없으니 쉬어도 될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아뢰기를 입궁하여 자숙하는 사람 모두 제 식량을 먹지만 다른 군사는 얼음이 언두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옳다 하였다. 성도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수손이 내 뜻을 승정원에 거짓 전하였다. 내가 본시 본 일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만약 승전하여 시행한 일이라면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이 조짐을 잘하게 할수 없다 하여 명하여 김수손을 의금부에 내렸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활라온 올적갑 참지 이시가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교실의 287권 성종 25년 2월 1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홍문관에 술을 내려주다. 성교실의 287권 성종 25년 2월 11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서평선은 조율하여 먼저 결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의관부에서 회개하기라. 서평소가 비록 이덕승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나 성생에 관한 말을 다른 분노로 인해 발설을 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먼저 결방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큰일에 관여대한 것이 아니니 먼저 결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0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우의정 허종이 병이 위독하여 정사하니 허락하지 않고 이내 전교하기란 우의정의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자제들이 나에게 고하지 않았으니 비록 직질이 낮은 조관이라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삼공의 병이 위독한 지 9일 만에야 내 비로소 알았으니 이 어찌 옳겠는가 하고 명하여 사탕, 감귤 등의 식물을 내리고 또 김홍수로 하여금 전담하여 치료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9월 11일 경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할 길을 전라도 감사 권경희가 마음을 다하여 공무에 봉직함이 타인에 비할 바 아니므로 내 일을 가상하게 여기고 또 기뻐한다. 승정원은 이를 알라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0일 심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세인이 아뢰기를 모든 농의 참봉들이 조그만 연고만 있어도 반드시 가관을 내고 있는데 그 가관이 모두 잡류에 있어서 필시 정결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유고하거든 혹은 한관이나 혹은 중의 위의 사족으로 자정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좌우에 묻기를 이 말이 매우 온당하다. 제사에 임한 반드시 모욕 제기하여 그 정성과 공경을 드려야 하는데 근래 제계로 인하여 들으니 평상시 제 집사들이 모두 목욕을 하지 않는다 하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일이다. 조정조 이래로 그 욕구를 설치한 것이 어찌 그 뜻이 없겠는가? 이는 향관으로 하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여 제사를 받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일찍이 이러한 뜻으로 예조에 정교한 바도 있다. 이제부터는 중의 위에 사족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하니 영사 이극배가 대답해 아뢰기를 조사는 비록 한간이라도 각기 직임이 있으므로 착연하기가 마땅치 않으나 사족의 중의 위로 한다면 매우 옳을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급배가 또 말하기를 무릇 제양하는 각처에 모두 욕구가 없어서 서울에는 반드시 욕실을 헐그로 발라 막고 다시 물을 데워야만 비로소 목욕을 할수 있으니 참건대 욕기를 갖추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제하는 백
작가는 굳이 목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사모는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를 각 재수에 신직하여 욕기를 갖추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경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종부시정 이창신이 운회 서문을 진강하다. 성주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문소전의 전전과 후전의 간각이 깊고 협착하니 제사를 지낼 때 등불이 밝지 못하여 신녀를 받던 자가 차질이 있을까 염려된다. 그 사이에 구등을 달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구등은 불어리를 해 씌운 등을 말한다. 성경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계승군이 이제 이미 장성하였으니 지금부터 조화와 조참에 수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오늘이 바로 풍천이 공주의 생신이다. 전에 이날을 당하면 반드시 내관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보냈는데 풍천이가 근래 무난하지 않은 것이 이미 일이나 되었고 오늘 내관에게 말하기를 상상께서 전지 이 건을 작성하시어 한 건은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시고 한 건은 회사에 내리셨기 때문에 대궐로 나아가 무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전지를 풍천이가 어떤 연유로 얻어 들었던 말인가? 승진아 주서 사관인 두수라 했는가? 전교일을 겨우 승정원에 내렸는데 외관에서 바로 얻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 새 나가기 한자를 상세히 물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직숙하고 있던 승지 이종호 환사문이 아뢰기를 모든 하교의 일은 반드시 파나한 연후에야 남들이 알수 있으며 더욱이 전지는 승진하는 예와 달라서 외인이 알기가 더욱 어려운 것인데 풍천이가 이 말을 듣게 된 연후를 신등은 실상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소 한형윤이 아뢰기를 대궐안의 일을 어찌 감히 사설이 스스로 누설에 아뢰겠습니까? 더욱이 신은 이 일에 당초부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검열 강덕윤은 아뢰기를 그날 경륜에 신은 들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신은 사실 모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 말이 승지와 주서 사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필시 상전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내일 승지가 다 나온 뒤에 다시 자세히 물어서 다 모른다고 하면 임광재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심리 8번째 기사 2조의 전교하기라 청주와 창원 고구려 축성한 뒤에 한 년에 퇴락하지 않으면 그때 감축 차사원 충주 목사 박치와 정평구사 김숙연에게 전일의 전교에 의하여 상을 더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의 287권 성종 25년 6월 12일 심리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안도관찰사의 계번에 의하여 아뢰기라 환란 올적합 장지대 등이 함흥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남도 절도사가 그 고을에 들어왔는데 암양통사 윤후생이 영리가 영접을 삼가지 않은 데 분노하여 이를 절도사에게 들어가 고하려고 하는 것을 나장 한 의강이 꾸짖어 금지하자 장지대가 칼로 한 의강의 를 찔러 거의 사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수국하여 국가의 위험을 보일 것이나 관찰사가 수국할 때 법령을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망연대게 한 일임을 이미 모두 실토하였은즉 다시 계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지대가 범한 바가 윤후생의 엄밀한 사주가 아니라고 할수 없으니 계번에 의해 윤후생을 수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영도는 이상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이익읍배는 의논하기를 관제사가 이미 장지대를 공문하였는데 조정해서 잃어버려 두고 묻지 않으며 유달리 국가의 위험을 손상케 할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가두고 추국케 하여 국법을 알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영의정의 의논대로 검부에 가두어 국가의 위험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12월 12일 신미 열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3일 임시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3일 임시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논어를 강하다가 허니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공자가 이 일을 행함에 있는 대로 힘써 나가도록 권면했다는데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이른바 일을 행함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행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니 시간간 송질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비록 잘 다스려 저 있을 때도 반드시 함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된 자가 마땅히 계획 건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이를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 윤필상은 아뢰기를 국가거란 본시 자연히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반드시 국사를 세우고 밝혀서 모든 관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태만함이 없게 한 연회에야 잘 다스려지는데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지사 노공필은 아뢰기를 하루 이틀 만 가지의 정부가 다스려 나가면 어찌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분노 원한을 품거나 탐욕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송질이 아뢰기를 이 또한 임금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임금이 애써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조짐이 반드시 간언을 거부하는데 이를 것이요.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록 잘 다스린 업적이 있더라도 또한 좋게 볼 것이 없으며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노여워해서 안될 일이라도 노여워하게 될 것이며 임금의 욕심이라 성색에 지나지 않으나 이 또한 근신해야 할 점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년 김수동이 아뢰기를 전자의 본부에서 정석견에 대한 조율의 과중함을 논의해 아뢰었던 바 전교하시기를 사정을 끼고 말한다 하셨으니 성상의 대관을 대하심 이와 같아서는 온당치 않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곧장 품고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지만 그대들의 말은 역시 공론이다. 내 다시 생각해보니 내 말에도 아마 또 실수가 있는 듯하다. 다만 정석견의 이런 두 가지 율이 다 사주에 해당되는데 이 율을 만약 내리게 된다면 이덕순과 김봉은 비록 초사에서 승복하더라도 또한 이에 따라 내리게 될 것이다. 군신의 사이가 부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주면 올바른 길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임금이 큰 과실이 있으면 대간이 의당 말해야 할 것이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전해들 가운데로 억류했으니 이는 필시 임금을 의심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전해들 가운데서 의논한 것이 이와 같고도 정리에 선례한데 이르지 않겠는가? 하고 인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사정을 끼고 말하였겠습니까? 전자의 이로써 이념하여 썼는데 비염하지 말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본직에 나왔습니다. 하고 정은 손주는 아뢰기를 대가는 인조의 기와 논입니다. 그런데 헌부에서 의논에 아린 것을 사정을 꼈다고 하게 하신다면 아마도 옳다고 맡길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소회가 이와 같기 때문에 말했을 뿐이다. 대간의 말은 본래 간합함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여 이 말을 실수한 것이다 하였다. 손주가 말하기를 형옥은 나라의 큰일이며 조옥은 더욱 중대한 것인데 의금부당상은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나 낭청은 모두 그 사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전에도 도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건대 이조로 하여금 숙달한 자를 선택해서 제수하게 하시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도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청건의 말이 옳다. 대저 옥사란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만약 신문한 일에 착오가 있게 되면 죄 또한 이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니 마땅히 익숙한 자를 가려서 제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지금 들으니 임광재의 출국 전지를 임광재가 대궐에 들어올 때 직접 보았다고 하니 승정원은 이 뜻을 알라 하였다. 승정원의 쌀이기라. 지금 임강재가 내간과 한 말이 배만하기 짝이 없어 유달리 신하로서의 예절이 없습니다. 또 전지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상전이 출납할 때 임강재가 먼저 본 것도 옳지 못하니 국문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임광재의 과실이 매우 크니 해조에서 다 국문하기를 기다렸어 이 일도 당연히 다 내게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안음현에 사는 선군 이영미의 처 옥금이 지아비를 잃고 시 부모를 따라 살더니 산호 돌만이 가늠하려고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자 옥금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형조에서 이에 의가해 아뢰기를 옥금이 강포하게 피근해 오는 것을 길에서 한가한 바 있는데 돌만등이 재차 와서 위협 침범하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이 하였는데도 끝내 절개를 굽이지 않고 꿋꿋하게 항의 거절하니 그 기운이 넘넘하여 품하지 못하였는데 조용히 계책을 결정하고는 드디어 생명을 버리고 절개를 보존하였으니 비록 옛 열부라 하더라도 이에서 진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이를 높이 포장하는 언전을 거행하여 뒷사람에게 권면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하나만을 따라 일생을 마친다 했으니 만일 옥금이 제가 한 여자라면 큰 절개를 이미 훼손한 것이므로 지금 비록 절개를 지켜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높이고 보장하는 것은 무거운 언전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옥금의 전부의 유물을 다시 상고에 아뢰도록 하소서. 돌만은 그 강포만 믿고 과부를 침범하여 기필코 오욕하려고 그 난포를 자행하여 옥금으로 하여금 얽매어 죽게 하였으니 그 간악 흉포함이 막심하여 풍교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사면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논하게 되면 악한 자를 징계할 도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정가 사병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추원을 살펴보고 전교하기를 옛날 문왕의 교화가 남국에도 미쳐서 강한 일대의 엄란한 풍속이 변화해 정숙하게 되었단다. 내 감히 문왕에 비할 수는 없으나 옥금의 일이 이와 같다고 할수 있다. 다만 제가 한 여자라면 그 자리가 그다지 높다고는 할수 없으니 그의 제가 여부를 감찰하여금 상세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이 옳다. 돌만의 죄는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좌부 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이 추원을 보니 돌만의 일은 그 실정을 추구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강간입니다. 감사는 이를 강간으로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러나 가령 도둑을 두고 말하더라도 강도는 죄가 중하고 절도는 죄가 경한 것입니다. 이제 돌만이 밝은 대낮에 큰길 가운데 강간하려고 침범 폭행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널리 수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실정으로 말하면 강간이라 이를 만하다. 다만 율문 안에는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아 지적한 것이 아니면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판부한 것인데 승지의 말도 옳으니 그 판부와 승지의 말을 가지고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의 수의토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윤필상 한층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돌만의 본전과 범행이 심히 무거움으로 마땅히 무거운법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강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강간으로 논단할 수는 없을 것이니 형조의 살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노사신 연호 유지는 의논하기를 판부대로 시행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전의 판부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3일 MCN 다섯 번째 기사 조화 승지 이종호에게 전교하기를 우의정의 병이 위중하다고 들었는데 말하고자 하는 일이 없는지 그대가 가서 물어보라 하니 이종호가 허종의 집으로 가서 임금의 하교를 전하니 허종이 손을 모으고 말하기를 신은 말하고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3일 MCN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말할 일이 있으니 동정대부 이상의 무신을 부르라 하였는데 한치레 등이 부름을 받고 오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면으로 적을 받으니 사예를 폐할 수 없다. 그런데 재상들이 오로지 엄주만을 일삼고 사예를 일삼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으나 젊은 사람까지 모두 그 과오를 답습하고 있으니 경들이 그무 모든 회사를 반드시 아뢰라. 내가 혹시 듣게 되면 혹 중관을 보내든가 혹 승지를 보내든가 해서 선언을 하사케 할 것이니 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3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장녕 유호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어미에게 전교하시기를 어미가 올라오려고 하였으나 다만 지아비를 잃은 두 딸과 어미를 잃은 손자 두 사람이 모두 신의 어미를 따라 살고 있으므로 이를 어렵게 여기니 신이 억지로 할수 없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임금 섬길 날은 길지만 어버이 섬길 날은 짧다고 한다. 유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한 작업을 더하여 그 북은 수령에 제수하라 하고 유호인에게 전교하기라. 충효를 다 온전히 이루기란 봄시 어려운 것이므로 그대에게 한 작업을 더하고 북은 수령에 제수하는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 선조실록 287권 성종 25년 6월 1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라. 이제 박집 김숙연이 쌓은 성이 퇴락하지 않았다 하여 당상으로 올리라 명하시니 곤궁이 같다면 그만이겠으나 축성에 비록 예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상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승정원에서 다시 병조의 계목과 여러 재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사목 속에 자궁으로 준직된 사람은 가잔다고 분별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재상들의 의논을 보니 당상으로 올리는 것을 온당치 않게 여기는 자가 많았으며 신능의 뜻도 당상으로 올리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게 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자궁으로서 준직된 자라고 그 사목에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박치도 역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또 국가 일에 마음을 다했다면 승진시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